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는데요. 좀 힘드시지만 집중해서 마무리 정리를 잘 해보도록 합시다. 28번 할 차례죠? 28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자 설립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 이 하나의 지역적 범위를 묶어놓고 여기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지역주택자 결정할 때 바로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제하고 있죠. 그때 동일한 지역적 범위를 아홉 가지로 편제해 놓고 있는데, 그걸 좀 이해하고 짝지게 두셔야 됩니다. 옳은 거 이렇게 됐는데, 일단 3번이 맞죠. 서울특별시, 인천시, 경기도는 하나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지역주택자 결성해서 조합을 만들어서 분양을 받아갈 수 있죠. 4번이 맞고요. 그러면 1번은 왜 틀렸냐? 1번은 대전, 충남, 세종까지가 하나의 지역이죠. 그래서 충청북도는 별도지니까 여기서 한번 잘라줘요. 바로 세종하고 대전하고 충남은 하나지요. 충북은 별도지입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여기에서 지역주택자를 결산해서 조합 모집 할때 가입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전라북도 앞에서 한번 잘라줘야 되죠. 전라북도는 별도의 지역주택자를 설립할 수 있는 지역이고요. 강주, 전남은 하나의 지역이죠. 3번. 부산광역시 앞에서 한번 잘라줘야 되죠. 그래서 대구광역시하고 경북은 하나의 지역입니다. 하나의 지역이죠. 그리고 부산하고 울산하고 경상남도는 하나의 지역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제주특별자치도 하나의 지역. 강원도 하나의 지역.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홉 가지로 편제되어 있다는 거. 짝짓기해서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강원도 앞에서 한번 잘라줘야 되죠. 29번.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택이 세 가지가 있죠.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주택, 소형주택이 있는데, 이번에 소형주택이 법 개정을 통해서 다시 생겼습니다. 원룸주택을 날려버리고요. 그래서 소형주택 꼭 시험에 나오니까 잘 정리를 해 두셔라 그랬죠. 개정된 내용도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자, 틀린 거 해가지고요. 1번이 틀렸죠. 소형 주택일 때 소형은 주거 전용 면적이 한 세대당 60제곱미터 이하를 말합니다. 그래서 1번 50이 아니라 60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번에서요. 특히 지하철은 각 세대는 지하철이 절대 설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하철이 아주 문제가 되죠. 반자로 되어 있어도 문제가 되잖아요. 이번에 그 장맛비에서 지하에 살고 계신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 소형주택을 짓 때는 절대 각 세대 지하층에다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하고 4번을 잘 이해해 두셔야 돼요. 3번 보면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를 제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을 하도록 의무를 갑니다. 그런데 반해서 3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인 그런 세대는요. 욕실, 보일러를 제한 나머지 공간을 침실 3개 이하로 넣어도 돼요. 그렇게 구분해서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침실 면적은 7제곱미터 이상이든 이게 이번에 생겼죠. 그걸 4번도 꼼꼼히 봐두셔야 돼요. 이때 침실이 2개 이상의 세대 수는 소형주택 전체 세대 수가 예컨대 90세대다. 그러면 90세대 중 3분의 1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죠. 3분의 1. 그러면 90세대면 30세대까지만 침실이 2개 이상의 세대수가 들어갈 수 있죠. 그것도 봐두셔야 되고, 5번. 하나의 건축물에는 소형주택과 소형주택은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라고 그랬죠. 이런 소형주택과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한 세대는 함께 하나의 건축물보다 건축을 할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5번 맞죠? 30번 주택법령상 조정 대상지역은 오직 국토교통부장관만 지정할 수 있는데요. 지정할 때 지정 기준이 있죠. 청약이 과열되고 있다 하면 조정 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이다라고 지정해서 규제하고요. 위축돼 있다 그러면 위축지역이다라고 구분해서 지정하는데, 이때 과열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적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보자는 거죠.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틀린 거 해서
조정 대상적 중 과열 지역 지정 기준 해가지고요. 직전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안에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얼마를 초과한 지역이야 일단 지정을 해드릴 수 있냐? 1.3배입니다. 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한 지역에 따라 지정을 할 수 있는데 가나 다가 그거죠. 가보면 조정 대상 지역 직전으로부터 소급하여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된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 규모, 그러면 이것은 결시가 크니까 10대 1로 나가야 되겠죠.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 나오면 10대 1, 그냥 주택이 나오면 5대 1, 이렇게 좀 구분해서 암기하세요. 그래서 디귿은 10대 1이 돼야 되고 니은은 5대 1,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죠. 2번 니은은 10대 1이 아니라 5대 1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참고로 읽어보십시오. 자, 31번 보겠는데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을 만들었던 사업 주체가 임의적으로 분양가를 고가로 정해서 팔아도 된다 이런 주택이죠. 자, 그러면 어떠한 주택일 때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걸 건설해서 분양하는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분양가를 고가로 정해서 팔아도 합법적이냐, 그거 찾아라 이거죠. 기억, 도시형 생활택은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니은, 경제의 자유구역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택으로서 그 애자 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분양가 격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심의 의결한 주택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특히 디귿 중요해요.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업하는 공동택으로서 층수가 50층 이상이나 높이가 150m 이상 그런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고가로 팔아도 됩니다. 이 수치를 꼭 암기하셔야 돼요. 50층 이상의 관광특구입니다. 50층 이상이나 높이 150m 이상인 그런 공동택 아파트가 있겠죠. 아파트 경우는 분양가가 자율화됩니다. 관광특구일 때 그렇습니다. 리을, 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사, 이네들이 공공사업시행자죠. 이런 자들이 참여해서 시행하는 정비법상 정비사업이 있다. 그런데 정비 면적이 2만 정도 미만이고 그 해당 사업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에서 200세대 미만이다. 2만 제곱미터 미만이 200세대 미만이 소규모 사업장이다 이거죠. 그런 사업으로서 건설 공급하는 전체 주택 수 중 그나마 또 10%에서 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하네요. 그러면 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하고 남에는 분양주택 팔아먹지 않겠습니까? 임대주택을 내놓은 만큼 인센티브를 주겠다, 분양가 자율화를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좀 내놓으니까 분양가를 자율화해 주죠. 이것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주택을 일부 내놓으니까요. 나머지는 비싸게 팔아먹어도 된다 이거죠. 미음, 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으로 참여하여 시행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 공급하는 전체 세대 수송 역시 10% 이상을 임대주택 건설 공급하는 사업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분양해서 팔아먹을 건데 임대주택을 일부 내놨으니까 나머지는 고가로 팔아먹어도 된다 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읍,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상 공공재개발사업한다. 이 공공재개발사업은 시행자가 시장수라든가 토지공사 등이죠. 이네들이 공공재개발사업할 때도 당연히 임대택의 건설비를 있어서 임대택을 일부 내놓고 나머지는 분양해서 팔아먹어도 되는데 그때 분양해서 팔아먹는 것은 분양가를 자율화시킬 테니까 고가로 팔아먹어도 된다 이렇게 허용합니다. 이것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시옷,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하는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혁신지구재생사업 중 사업시행면적이 1만 정도 미만인 사업 또는 건설공원은 주택의 전체 세대수가 300세 미만인 사업에서 건설공원 주택도 분양가가 자율화되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은 기업부터 시업까지 다 해당돼요. 이걸 자주 받으시고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2번 들어가겠는데요. 건축법령상 대손에 해당하는 것, 이 대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8가지를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그러나 그 8가지 행위라도 중축, 개축, 대손에 해당, 중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8가지 행위가 대손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데, 내뢰벽을 증설해체하면 무조건 대수선. 내뢰벽 백면적을 수선 또는 변경할 때는 30점부터 이상할 때 대수선 미만이면 대수선 아니다. 기둥을, 볼을, 지붕틀을 한 개 한 개 한 개씩 증설해체하면 대수선인데, 수선 변경할 때는 3개 이상, 3개 이상, 3개 이상 해야 된다. 그래야 대수선이다. 그 다음에 방화벽, 방화벽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해체 수선하면 대수선이다. 그 다음에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해체 수선하면 대수선이다. 다만 5개 특별 피난계단 이런 것들은 수선 변경 증설해체 할 때 절대 대수선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가구택의 가구관, 다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해체 수선 변경은 다 대수선이다. 다가구택이다, 다세주택이다 이걸 꼭 아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건축물 예배에게 마감자재를 증설해체한다 대수선이다. 평면적을 30점부터 이상 수선 변경한다 대수선, 이런 거 이게 떠올라야 되죠. 자, 32번에 대수선에 해당한 거 1번 작은 보는 주거구조가 아니가 땡. 보를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이지만 작은 보는 주거구조가 아니까 대수선이 아니고요. 2번 맞습니다. 방화벽을 수선 변경하면 무조건 대수선이에요. 3번 벽을 증설했죠? 틀렸어요. 내뢰벽을 증설해체하면 대수선이에요. 그냥 벽하면 비내뢰벽도 있는데 틀린 거죠. 4번은 5개 특별 피단계단을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 아니죠.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세 가지를 꼭 암기해야 돼요. 그걸 증설해체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이다. 이렇게. 5번 다중주택을 뭐 증설해체 수선 변경한다 이건 절대 대수선 아니에요. 대수선 아니고 다가구택 5자인 주택이 나와야 되죠. 다가구택, 다주택 이렇게 5자. 다중주택은 4자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 다가구택의 가구한 다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해체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5번은 다중주택을 주시고 다가구택, 뭐 다세대 이렇게 바꿔야 되죠. 그래서 5번은 틀렸습니다. 대수선 아닙니다. 33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사전승인 안정관리 예치금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2번, 3번까지 맞죠. 4번이 틀렸는데요. 자, 건축법상 건축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선권을 상실했다. 상실했다면 대지 없어졌으니까 건축물 지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야, 소유권 상실된 날부터 6개월 내 수습하지 못하고 시간 흘러보냈다. 그래서 공사 착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때는 허가를 취소시켜버려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할 수 있다가 틀렸습니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소해야 한다. 4번이 틀렸네요. 5번도 하여야 한다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34번 건축법령상 일종 근생에 해당하는 거. 우리 건축법령에 건축물 용도가 29가지로 분류되어 있잖아요. 단독주택 4가지 했다, 공동주택 4가지 했다, 쭉 아시죠? 제1종 근생, 제2종 근생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셔야 된다. 그래, 여기서 1종 근생에 해당한 거 이렇게 찾았으니까, 찾으라 했으니까 답은 5번이죠. 5번 보면 부동산 중개사무소로서 그걸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크기가 30점부터 미만이다 그러면 1종, 이상이다 500점부터 미만이다 그러면 2종이죠. 그래서 30점부터 미만이니까 1종입니다. 그리고 이용원, 미용원, 치과원, 한의원, 안마원, 산후조리는 면적 없이 일종 근생이죠. 그래서 5번이 답이고요. 1번, 2번, 3번, 4번은 묶어서 1번부터 4번까지 묶어서 이것은 제2종 근생이죠. 걸린 생활을 약속 근생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래 좀 꼼꼼히 봐두시고요. 35번 건축법령에 적용 배제 대상 건축물. 건축물은 건축물인데 건축법 1조부터 끝조까지 전혀 적용받지 않는 건축물을 건축법 적용 배제 대상 건축물, 건축법 적용 제 대상 건축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섯 가지가 떠올라야 되죠.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임시지정문화재, 둘째 철도 선로 부지 안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플랫폼, 철도 선로 위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설, 그 다음에 급수시설, 급유시설, 뭐 이거 급탄시설, 이것도 건축을 적용받지 않는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설,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 중 공장 대지 안에 이동하기 쉬운 것, 이것은 건축물을 시험받지 않는다.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에서 숨은 조작실, 이걸 설치할 때는 건축법 천지 시험받지 않는다. 이 다섯 가지가 떠올라야 되죠. 자, 그래 그 다섯 가지에는 1번도 2번도 4번도 5번도 해당됩니다. 그러나 도축장은 건축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도축장을 건축하려면 건축법령에 맞게 건축해야 되죠. 자, 그래서 답은 3번. 여러분은 바로 1번, 2번, 4번, 5번을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는 건축물 다섯 가지. 36번. 건축법령상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원칙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서 그걸 바로 서류 첨부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해 허가받아 건축할 수 있는데, 외조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그 건축물 건축을 하게 한 대지 소유권 확보하지 않고도 허가 신청해서 허가 받아서 건축을 진행할 수 있죠. 그런 경우가 여섯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좀 중요한 것들을 여기 지문화시켰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이 그거죠. 그런데 5번, 건축주가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체를 건축한다. 이 대지에다가 분양을 목적으로 이렇게 공동체를 건축하고 싶다. 공동체를 건축하고 싶다. 분양 목적으로 그것도. 그러면 여러분이 이 건축물을 분양을 받게 되면 대지 소유권이 없다. 그러면 난감하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야,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택을 건축하고자 한 자는 이유 불문하고 반드시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건축하신에서 허가를 받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택을 건축하고자 할 때는 절대 건축을 받아갈 수 없다는 거. 그래서 5번이 아주 중요하죠. 5번, 건축주가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택을 건축하려는 경우 옆에다 써요. 반드시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건축화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5번이 답이고요. 다음에는 바로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도 건축허를 신청해서 받아갈 수 있는 사유입니다. 37번, 건축법령상 건축신고사항이 아닌 것. 이 건축물을 우리가 건축한다, 대수한다, 그럴 때는 원칙적으로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허가 대신에 신고만 해도 된다. 왜? 규모가 적고 소규모니까. 그럴 때는 신고하면 허가 받은 걸로 간주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신고 대상인 건축과 대수는 있는데 그걸 우리 머릿속에 떠올리도록 해야 되죠.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은 신고. 비도시인 관리적, 농림적 자연 보존지소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신고. 그 규모 벗어나면 허가 받아야 되죠. 그리고 비도시역 중에서도 지구 단위급으로 지정된 지역 방제지구는 바로 허가받습니다. 규모가 없이. 그 다음에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이 건축물을 대수한다. 그땐 대수는 신고. 주요 구조부 해체가 없는 등 건축물의 규모가 강 없이 수선순이 대수한다. 그때는 신고. 그 다음에 건축물 높이 기존 높이 대비 3m 이내까지 늘리는 증축도 증축 신고. 3m 초과하면 허가받아야 돼. 증축허가. 그 다음에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신축도 신고.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초과해서 건축물의 신축 허가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공장이 중요하죠. 오이공장도 신고. 공업적 산업단지 비도시역 중 지구단위급에서 2층 이하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을 신축할 때 신고. 그 규모 벗어나면 허가받죠. 시골 읍면적에서 농업용 수산업용 창고 진다. 그러면 창고는 투자하니까 연면적 200제곱미터까지는 신고. 초과하면 허가. 축사 작물지에서 사사는 사니까 400제곱미터 이내까지 신고. 초과하면 허가. 이거 떠올려야 되죠. 37번. 신고상이 아닌 것. 1번 신고상이죠. 2번 표준설계 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중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은 신고상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꼭 받으셔야 돼요. 2번도 신고상이고요. 3번 3m 내 증축 신고상이고, 4번 공장을 신축할 때 신고 대상이 되려면 오이공장이 돼요. 오이공장 연면적 합계는 500제곱미터 이하, 층수는 2층 이하, 이렇게 떨어져야 되죠. 동시여건입니다. 오이공장.
그래서 4번은 허가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바로 신고 대상이 되려면 오유공장이 된다. 아시죠? 오유공장. 2층 이하이고 몇 면적 할게?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신축한다. 그때는 신고 대상. 그 저기 뭐 공업지역 산업단지 그리고 비도시역 중 지구단위 격계 안에서 이게 떠올라야 되죠. 오유공장이라 암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답은 4번이죠. 5번도 신고 대상. 38번 오겠는데 건축법령상 내용 틀린 게 이렇게 되어 있죠. 1번이 틀렸고 남은 맞습니다. 1번 보시면 허가권자는 진흥형 건축물로 인정받은 건축물은 그만큼 건축할 때에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최첨단 인공 시스템을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는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고 최첨단 건축물 건축을 하는 자니까 인센티브 주는 거예요. 적용 면적은 조금만 잡아도 된다. 용기는 좀 풀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적용 면적 얼마까지 완화받을 수 있냐? 해야 할 적용 면적에 얼마까지만 해도 되느냐? 75가 아니라 100분의 85. 용적률하고 높이는 얼마까지 완화해서 풀어주냐? 100분의 115입니다. 120이 아니라 115. 그래서 120을 115로. 그 다음에 75가 아니라 85로. 다음에는 다 맞죠? 통과하고요. 39번. 건축법, 농지법령상 농지취득 자격증명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2번이 틀렸죠. 2번이 중요한데 주말체험 용농을 하려는 자가 주말체험 용농차 세대원 전원 총 합산 면적 1000점부터 1000점부터 미만만 취득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데요. 그때는 어느 지역에 있는 농지만 취득 소유하도록 규제하냐. 농업진흥지 애흐농지다. 안쪽에 있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애흐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업 주말체험 용농 계획서를 작성해서 농지증 발급을 신청해야 되죠. 그래서 주말체험 용농 계획서 작성 제출은 요하지 아니하지만, 이게 틀렸어. 요하지 아니하지만 그 말 지워버리고 그저 했다. 요하고 주말체험 용농 계획서 작성 제출은 작성 제출도 요하고 도자 쓰고 작성 제출도 요하고 이제 주말체험 용농 계획서 작성해서 농지증 발급 신청서 냈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내느냐? 농지 소지관할 시장, 구청장, 군수가 나왔을랬죠. 또 군수가 아니라 군적은 읍장 면장이죠. 군수는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권자 아닙니다. 그래서 군수가 나와서 틀렸네요. 두 군데가 틀렸죠. 주말체험 용농을 하려는 자가 농업진흥지 애흐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주말체험 용농계획서 작성 제출도 요하고, 그래 작성해서 농지증 발급 신청을 하게 됐다. 누가 발급을 해주냐? 누구한테 가서 받아야 되냐? 농지소유관할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한테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된다. 이때 발급 신청에 들어가면 며칠이면 발급이 결정나냐? 7일. 그리고 주말체험 용농계획서 작성할 때 기재사항이 4가지였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취득하는 농지 면적, 노동력 확보방안과 농업시설, 장비 확보방안. 그 다음에 농지 소재로서 또 다른 농지 취득할 때는 소유하고 농지 이용 실태. 그리고 농지를 취득하는 자의 직업도 써야 되고, 직업. 영농 경력도 써야 되고, 영농 거리도 써야 된다. 이런 것들 꼭 아셔야 되죠. 특히 5번 지문도 꼭 잘 봐두셔야 돼요. 자, 시구 면장은 한 필지를 공유로 취득하는 자가 시군구 조례로 정한 수 7명을 꼭 암기하세요. 7명의 범위에서 그걸 초과하면 안 되는데 그 초과하는 경우 농지증 발급을 내주지 말도록 되어 있죠. 7명 초과하고 9명, 10명이 취득하겠다 그때는 농지증을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증 필요 없어요. 자, 40번 보겠는데 농지법상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다. 사용대차는 공짜로 농지 빌려다 쓰는 것이고 임대차는 이용료 주고 바로 빌려다 쓰는 거죠. 임차자, 그래 농지 임대차와 사용대차는 설명 틀린 거 해서 사유 농지를 전제로 해서 이 문제를 풀면 돼요. 1번, 2번 다 맞죠. 3번이 틀렸는데
농지 임대차 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유관을 시장, 구청장, 군수의 장한테 가서 확인 받는다? 이 우리가 농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람이다라고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들어가서 확인 받을 때는 누구한테 가느냐? 시구 운면장한테 가는 겁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틀린 거예요. 군수가 아니라 군에서 읍장 면장한테 가서 확인 받아요. 그래서 군수를 지우시고 그랬다 읍장 면의 장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야 확인 받고 농지를 인도받으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농지 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없어도 효력이 발생해서 임차인이 보호된다. 이거 자 군수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리고 5번 지문도 꼭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농지 임차인이 임차하는 목적이 단형생 식물, 뭐 인삼을 재배해서 심어서 이용하겠다. 또 시설 농업을 하겠다. 뭐 비라우스 설치해서 고정실, 온실을 설치해서 시설 농업을 하겠다. 이런 목적 가지고 임차가 이루어지면요. 바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단 전속기간을 5년 이상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5년을 꼭 암기하십시오. 그리고 또 2번도 올해 이거 개정돼서 들어왔던 내용인데요.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 임대차 계약과 사용대차 계약이 체결 변경 해지되는 사유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내 시장, 군수처장, 구청장, 읍장 면적에 농지 대장에 따라 동그라미요. 농지 대장 변경을 신청할 의무가 있습니다. 60일 내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위반자가 되어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요. 60일 내에 변경 신청을 했는데 내용을 거짓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위반자로서 더 괘씸하니까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합니다. 그리고 자기 농지에다 뭐 농막을 설치했다든가 비료 설치했다 이렇게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게 되었다면 그날부터 역시 60일 내에 농지 대장에다 그걸 기록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돼요. 만약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60일에 신청하자면 300만원 과태료, 신청했는데 거짓 신청하면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부터 이걸 적극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받으셔야 됩니다. 60일도 기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힘차게 1회부터 4회까지 동형모의사를 풀어왔는데요. 여러분께서 이걸 반복적으로 좀 지문들을 꼼꼼하게 익숙하게 받으시고 제가 상산 해설지를 제공해 드렸으니까 해설지를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통해서 정리해서 본 시험장에서 좀 쉽게 문제를 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합격을 하시길 빌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서 마치죠. 건강 잘 챙기시고요. 마무리까지 잘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